김건희한테 얘기 좀 합시다. 야, 명진아, 어저께 스승의 날이다. 너, 나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그랬지. 선생님 멋있다. 근데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무슨 감사의 편지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? 너 누가 알아주셨냐? 너 어머니도 너 벌레 같이 봤다고 그랬어. 너 그 결혼하고 와가지고 너 집시처럼 왔다 갔다 할 때. 그런데 어쨌든 정대택 선생님을 이겨먹으려고 이놈처럼 따라다니다가, 응? 결국 윤석열이 만나서 어쨌든 네 말대로 네가 영적으로 무슨 영을 뭐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마는 네가 대통령 마누라가 됐지 않냐. 그러면 대통령 마누라답게 내 너보고 그랬잖아. 좀 인간이 되라고. 김명신, 김건희, 너 정말 너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하고 한 거 내가 그 새끼냐? 그 정혜택 그 새끼나 아주. 내가 너한테 좋은 말 할 수가 없는데. 그래, 나 어떻게 해볼래? 난 정혜택 난 용서 안 할 거야. 나 밥 주고 와봐. 아. 내가 그랬지. 어떻게 죽나 한번 보라 그랬지. 내가 가. 너 지금 대통령, 너 신랑 대통령 된 지 2년 됐는데, 뭐 어떻게? 지금 네가 엉터리로 고소한 거 지금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지금 동부지원에다 다 짜놨는데, 어? 지금 2년, 기소된 지 2년 됐다. 재판 한 번도 안 했다.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지 뭐, 어? 대법원 갔다 오고. 6월 5일날 또 재판 흘렀는지 모르겠다. 그때 가봐야지. 회개하고, 어? 벌 받을 거 받아. 독립선언서 작성은 33인 중에 7인이라는 그 선생이 계신데, 자기는 반민특위에 끌려 나오니까 나를 광화문 대거리에 내놓고 돌로 쳐달라고 그랬어. 어? 너 네 죄는 네가 알지 않아. 어? 김명신, 김건희, 넌 요녀야.